맞아요. 시기에 꼭 필요한 상품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해주세요. 어떤 네, 제품이죠? 저희가 다음 주에 새학기 신학기 네, 시작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바로 안 할 거는 안 해요. 그냥 무슨 책상에 앉아서 멍을 때립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네, 좀 더 네, 교육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공부를 네,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근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네, 꼭 가져가셨습니다. 네. 자,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인사 좀 드릴게요. 오늘 네, 좀 길게 인사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저학년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둥이맘 단발언니 쇼스트 오수하고요. 그리고 네, 저는 초중 고등학생 또 제가 직접 또 가르쳐보고 네네, 저는 또 제가 직접 공부도 많이 해본 편이라서 네네, 그런 꿀팁들 제가 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박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마음잡고 네, 제가 이렇게 신학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가짐 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어머님들을 위해서 네, 나름의 교육 전문가들 맞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듣는 교과서, 듣는 수능 네, 내가 관심 있었다 하시는 분들 정말 이렇게 어떻게 저도, 처음 만나게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늘 공부를 할 때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사실 네, 이런 플랫폼이 없었어요. 그냥 그래봤자 인가.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들을 과외를 시키면서 공부를 시키면서 아, 애들이 조금 더 재밌게 했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애들이 막 앉아서 읽는 거를 너무 싫어하니까 듣기라도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찾아보다가 제가 알게 된 플랫폼이 바로 듣는 수능 듣는 교과서거든요. 확실히 좋아하더라고요. 확실히 공부하는 접근법이 달라지고요. 뭔가 그냥 앉아서 다른 걸 하면서 듣기만 해도 흘려 듣는 게 있더라도 맞아요, 내 기억 속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가르쳐 봤을 때 이런 게 좋았다, 정말 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지만 네, 저는 학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 어디서 만났냐면 네, 우연찮게 기사를 보는데 학부모가 뽑은 교육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사실 나도 인증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쉽지 않죠. 이렇게 입소문을 타서 인증을 네, 받을까지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좀 관심 있게 보니까 네, 여러분 저희 듣는 교과서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학부모가 뽑았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계자가 뽑았어요. 오디오 교육 부분, 콘텐츠 부분 정말 저희가 수상을 했다는 거는 네, 엄청나다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 개만 수상하면 또 의심이 가. 그렇죠, 그렇죠.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한 9억에는 수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국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연합회장상을 저희 듣는 교과서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찜들을 가지고 보시면 아마도 네, 아, 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공증된 것으로 맞아, 너무나 좋은 상품이구나라는 것도 믿고 선택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벌써부터를 많이 받아주시는데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영규님께서 네, 수능 준비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또 비디오 수업, 오디오 수업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싶어요.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담비님께서 진짜 유용하다고 들으셨다고 소문 많이 들으셨구나.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